번째로 스피치 하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탑센터 소속입니다. 강용택 세일즈 마스터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들어오셨나요? 네, 아직 안 들어오셨으면요. 다음 분 먼저 모시고 그 다음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탑센터 소속입니다. 이영래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동탑 김민성 본부장 산하에서 오금성 국장님, 송미 국장님과 신나고 활기차게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영래입니다. 네, 저는 5년 전에 제품이 너무 좋고 싸서 사용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송미 국장님으로부터 애터미 사업을 하자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체에서 직장생활 10년을 노동의 수입을 받다가 부자의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시스템 소득으로 애터미를 선택한 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2년 부업으로 진행하고 본업으로 시작한 지는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래도 1년 동안 준비하고 열심히 했던 보람에 오토 판매사가 되어 있습니다. 애터미를 시작하면서 저만의 전략을 세워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센터의 분위기를 업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첫 만남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우리가 칭찬을 하고 또 활기참과 따뜻함. 예를 들어서 신규 고객은 자그마한 선물 증정과 또 우리가 미네랄에 좋은 신층수 물하고 또 커피 이런 부분들을 먼저 솔선수범해서 빨리 그분들한테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얼굴을 각인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 여유를 남기고 그리고 그분한테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다음에도 이 자리에 꼭 오고 싶다라는 그런 아주 행복한 그런 업을 시키는 그런 센터에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특별한 이벤트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고객들 소개를 받거나 새로운 고객을 만날 때는 대상자를 위한 나이별로 선물을 준비하고 감동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극성스럽게 당차게 일하고 미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소개받으려고 하는 열정과 만나는 사람마다 애터미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모습을 파트너 앞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소비자 구축이 겪고 어렵지 않음을 손수 보여줌으로써 자신감을 얻게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게 하는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콘셉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 각각의 그 지방에 사투리를 같이 써주는 거예요. 오랜 영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말투와 똑같은 말투, 그런 말투가 나옵니다. 그리고 비슷한 꼴을 찾아서 표정과 말투와 생각을 공감하면 사람의 생각은 그때그때 90% 바뀔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게 하는 방법을 저에게 좋은 경험과 또 가입, 또 순조롭게 제품도 구매해 주시는 좋은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저희 목표는 2023년 올 4월에 국장에 도전을 하고요. 12월에 리더스 클럽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사소한 반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공하는 성공이라는 연은 역풍을 타고 오른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좋든 싫든 우리 인생에도 변화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변화 속에서 축복받는 애터미인들이 되시길 바라며 꿈을 향해 모두 파이팅입니다. 아자 아자 애터미 파이팅! 네, 너무나도 멋지십니다. 우리 이영래 팀장님께서는요, 정말 상대와 마음을 맞추고 생각을 함께 하면서 사업 진행을 잘 하고 계시는데, 2023년도에 뉴 샤로노즈 마스터님, 그리고 리더스 클럽까지 반드시 입성하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강동탑센터 소속입니다. 강용택 세일즈 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강용택 세일즈 마스터님? 안녕하십니까? 강동탑 김민성 본부장님과 양호 본부장님, 김영옥 국장님 산하에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강용택입니다. 저는 원래 색소폰을 가르치는 강사였습니다. 꿈은 세계 최고의 색소폰 연주자가 꿈이었는데 삶이 그렇게 허락지 못해서 힘든 나날을 겪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고 정말 저의 삶은 거의 바닥을 쳤습니다. 우연찮게 부엌가 세미나를 듣고 정말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틀 후에 공주 석세스 아카데미에 가서 집에 와서 잠을 며칠 못 자고 박한길 회장님 동영상을 밤새서 일주일 내내 봤습니다. 애터미는 정말로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드디어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보였습니다. 저는 평소에 항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나름 긍정적인 생활을 해왔고 불필요한 모든 술과 담배는 다 끊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애터미를 만나서 저는 그 저의 시스템에 집어넣어서 성공의 8단계로 정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꿈을 꿨습니다. 이런 저의 뜨거운 열기와 끈기가 여러분들에게도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의 열심히 하는 모습 지켜봐 주시고요. 또 이렇게 3분 스피치에 이렇게 초대돼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가 결의결단을 내린 지 10일이 됐습니다. 저는 10일 됐지만 3월달 정말로 뜨거운 열정과 끈기로 이번 세일즈 마스터에 도전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이렇게 3분 스피치에 초대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용택 사장님께서 애터미를 알게 되신 지 10일 되셨다고 하는데 10일 되신 분의 열정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3년 이상 되신 분 같으시죠? 네, 우리 강용택 사장님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멋진 성공하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혁신탑센터 소속입니다. 송승아 샤로노즈 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주혁신탑센터에서 유재동 본부장님과 김양수 국장님을 모시고 글로벌 사업을 열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샤로노즈 마스터 송승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정말 간호사 일을 해왔고요. 그리고 결혼하면서 주부로 있다가 제가 애터미 제품을 쓰면서 정말 좋은 제품이라는 걸 알게 됐고 또 사업으로 한번 알아보자는 말씀에 제가 애터미 사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를 보면서 아 진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제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아이와 함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저는 오토마스터가 되었지만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제는 그 오토 판매사의 길로 가야 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세워놓은 목표는 이제 첫 번째 성공의 8단계와 또 에이코와 실천을 기반으로 해서 올 한 해 제가 스피치할 때 외쳤던 것처럼 6분의 오토 판매사를 2023년도에 만들겠다는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성공의 8단계와 에이커를 기반으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이제 이렇게 소비자를 만나면서 힘들어 할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꿈목표잖아요.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들의 꿈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것을 통해서 명단 작성, 그리고 명단을 통해서 정말 그분들의 맞춤 가이드를 하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만나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상황에, 환경에 맞춰서 그분들을 맞춤 가이드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알차게 보낼 수 있고 거기에 반드시 실천되어야 되는 게 에이코아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합류가 되면서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에이코아를 하루하루 실천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게 바로 같이 동반 성장을 하는 거였구나. 이게 바로 재심합력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정말 작은 일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일을 하자.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제가 조금 부지런해졌어요. 아침에 7시에 파트너 사장님들을 만나러 가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또 다른 지역을 갔다가 지금 줌 미팅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사무실로 들어왔는데요. 정말 그렇게 조금 더 남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시간이라도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전달을 하고 홍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지런함의 크기가 저의 사업의 성장의 크기를 키워주지 않을까. 그것이 비단 저만이 아니라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불평불만이 아닌 그 크기의 만큼보다 그보다 더 감사함의 크기를 키우면 저와 파트너 사장님들의 모든 사장님들의 사업이 성장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목표는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너 사장님들의 오토 판매사 6분 만드는 거고요. 연말에 제가 스타마스터로 승급을 하면서 리더스쿨러까지 입성하는 것이 저의 2023년 목표입니다. 정말 2023년도에 세워놓은 이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져가면서 23년도 12월 말에는 파트너 사장님들과 스폰서님들과 함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이루었노라고 정말 당당하게 제가 스피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조금 더 부지런하게 뛸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송승아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8코아를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데요. 2023년도에 스타 마스터 직급까지 반드시 이루시고 또 6분의 오토 세일즈 마스터님을 반드시 육성하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스피치를 정말 열정적으로 들어봤는데요. 너무나도 이 미팅 시간이 뜨겁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요, 리더 메시지 시간인데요. 우리 시스템과 모든 애터미의 사업을 앞장서서 솔선수범을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하고 계십니다. 리더 중에 리더시죠. 네, 변인성, 네, 크라운 마스터님을 모시고 리더 메시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인성 크라운 마스터님을 모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모셔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라운 마스터 변인성입니다. 변인성 크라운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우리 사회자님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사회자가 안 보이네. 스피치 잘 들었습니다. 줌 미팅을 강당에서 하는 거 처음이네요, 그죠?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출원해 주시니까 제가 강당에 서서 하게 되네요. 글로벌 통합조회가 저는 큰 비전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탑 그룹 전체가
이제 글로벌로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정말 중요한 시스템이다. 그리고 또 해외 가족들한테 큰 비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과연 성공의 비결이 뭐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 해요.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 있어요? 애터미에서는 좀 단순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단순해야 돼요. 자기의 어떤 그 자세,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 그죠? 그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과연 어디에다가 내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냐고. 예? 첫째 조건이, 저는 출근해야 된다고 봐요. 출근해야 상담도 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스포츠 파트너가 함께 할 수 있는 출발, 아침 첫 출발하는 하루를 스폰서와 함께 오늘 할 일, 뭐 어제 했던 일 서로 상담하고 나누고 커피 한 잔 먹으면서 그죠?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폰서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저는 성공이 좀 어렵다고 봐요. 스폰서는 다 어디에 있어요? 시스템 안에 항상 있어요. 그죠? 시스템 안에 항상 있는데 스폰서가 시스템 안에 없으면 어떡할까 그러면. 에? 그래서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뭐야? 파트너가 나한테 상담하고 그죠? 또 시스템에 함께 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스폰서가 안 한다 그러고 나도 안 해. 그럼 조직이 어떻게 되겠어요? 조직이 성장을 할 수가 없어. 애터미 사업은 모여서 하는 사업이에요. 맞죠? 모여서 해야 시너지가 나. 그러지 않으면 뭘 잡을 수가 없어. 우리는 꿈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 꿈을 깨워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꿈을 잃고 사람들이 꿈을 깨워주고 또 스폰서가 또 뭘 해요? 목표를 세워줘야 돼. 그렇죠? 꿈도 깨워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주고 그 목표가 이루기 위해서 스폰서와 함께 같이 뛰고 스폰서와 함께 시스템에 참여하고 그죠? 또 그 시스템 속에서 뭘 해요? 방향 그죠? 함께 하니까 방향이 같고 함께 하니까 뭐가 있어요? 목표가 같고 그죠? 이렇게 하면 사업이 안 될 수가 없어. 맞죠? 예. 그러니까 사업을 되게끔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누가 나 혼자서 뛰지 말고 그죠? 스폰서와 함께 같이 해야 되고 시스템도 함께 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될 이유가 생각이 같아져야지. 우리 목적이 뭐야? 잘 살고 그죠? 배우고 공헌하는 삶. 이걸 살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그냥 막연히 잘 산다 이거보다는 그죠? 애터미로 통해서 정말 부자가 되어서 정말 사회에 공헌하고 그죠? 또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도 주고 어떤 기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중에 성공해 놓으면 보람이 있을까 없을까? 네. 내가 단장에 가니까 최고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노종우 스폰서야. 네? 그리고 내가 빨리빨리 이게 그 우리 스폰서하고 같이 이렇게 뭐든지 같이 하잖아요. 뭐 노는 것도 같이 하고 일도 같이 하고 뭐든지 같이 하다 보니까 최고 좋아해. 왜? 에? 나 하나 일단 성공시켰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 스폰서 산하에 총장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보람이 되냐고. 이제 그 파트너들이 먹고 사는 것들을 다 어떻게? 다 해결해 줬잖아. 해결해 주니까 항상 뿌듯하죠. 같이 있으면. 그리고 같이 함께 하고 싶어 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고. 또 파트너들도 뭐야? 물론 일하는데 바빠서 자주는 못 모이지만 그래도 같이 모이고 또 저녁에 일요일 날 이번 주도 이제 총장 회의 하는데 총장 회의 같이 하면서 또 방향 제시도 하고 또 한 달에 한두 번씩 같이 라운딩도 하고 그때가 최고 즐겁고 행복할 때 스폰서의 행복이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모두가 정말 내가 자세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고 제대로 참여해야 되고 정말 스폰서와 함께 상담하고 해나가면 내 다운에 있는 또 나로 인해서 들어오는 많은 그 파트너 사장님들이 정말 애터미에서 먹고 사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하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함께 하는 곳 있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제대로 되겠냐고. 우리 사업은 빠르게 해야 돼. 빠르게. 빠르게 해야 돼. 왜? 힘들잖아. 그죠? 두 가지 일들 하고 이러면 더 힘들잖아.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더 급급해 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기 이전에 뭐야? 내가 빨리 애터미에서 두 가지 일을 안 할 수 있게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함께 하는 수밖에 없어. 함께 하는 곳은 센터, 회사 시스템, 그죠? 그래야만이 목표도 세우고 꿈도 자꾸 이렇게 깨워줄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적극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다. 그 자세가 만들어질 때, 그죠? 그럴 때 이제 내 다운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나의 파트너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리더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코로나가 끝났고 어저께 양재 부엌가 세미나에 어제 거의 꽉 찼죠. 좌석이 거의 다 꽉 찼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여주냐에 따라서 내 그룹이 성장하고 안 성장하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고 일일 목표도 세우고 해차 목표도 세우고 그리고 끝없는 도전을 해야 돼요. 끝없는 도전을 해야 돼요. 왜? 나는 애터미에서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됐다고 해도 그죠? 먹고 사는 걸 해결했다 해도 또 파트너들이 내 자리에 올 수 있게끔 끝없는 도전을 해줘야 돼. 내가 어느 정도 번다고 해가지고 도전을 멈추면 파트너의 성장도 멈추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내 자리를 파트너에게 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3대 상소 과정 그려놓고 하는 행동은 3대가 아니라 자기도 위태롭게 하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본인도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야? 어차피 애터미에 와서 3대까지 상소하려고 그러면 정말 많은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세븐코아에 있는 인원들은 전부 다 뭐야? 다 성장을 시켜야 된다. 내가 먼저 가고, 그죠? 내 다운에 세븐코아, 좌측에 3명, 우측에 3명은 내 자리를 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그럼 그 다운에도 마찬가지로 뭐야? 또 세븐코아가 안정적으로 가게 되고, 그게 이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지금 나를 돌이켜보면 가년 내 자리에
한 사람을 땡겨 올려 줬냐. 가년 내 자리에 한 사람을 땡겨 줬냐. 그죠? 내가 월천 벌면 월천 자리에 내 파트너가 와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월천만 원 버는 사람들을 빠르게 땡겨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가지고 있냐 이거지. 그래서 그 다운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수익을 받아갈 수 있게끔 나는 끝없이 도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파트너들의 도전도 하게 되고 스폰서가 도전 안 하는데 파트너가 도전해줘요? 네 알아서 목표 잡고 네 알아서 뛰어? 뛰어지던가요? 안 뛰어지. 안 뛰어지. 왜? 몰라서. 몰라서 안 뛰는 거예요. 할 줄은 몰라서. 근데 나는 해봤잖아. 그죠? 그럼 내가 해봤으니까 내가 끝없는 도전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그룹이 탄탄해지고 또 여러분들 산하가 이런 미팅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고 같이 참여하게 혼자서 계속 참여해요. 파트너가 있는데도 에? 신경을 안 써. 참여하라고 얘기도 안 해. 말만 그냥 해. 대충. 안 했네. 끝. 어떻게 하든지 뭐야? 함께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자꾸 동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자. 가보자. 사업의 비전은 잔뜩 줘놓고 에? 다음 행동을 이어가게끔 만들어주지 않고 끝없는 끝없이 뭐야? 계속 동료를 해줘야 돼. 아니면 어떻게 한다? 나태해지죠. 여기 오면 어떻게? 여기 오면 어떻게? 열정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스폰서하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예? 저는 집에 있지를 못해. 이제 십몇 년을 이렇게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물론 뭐 애터미 하기 전에도 저는 원래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네. 게으르면 어떻게? 평생 뭐야?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까지도 가난이 계속 물러져요. 그죠? 내가 부지런해야 돼요. 바빠야 되고. 하는 할 일이 없어도 일단은 센터에 와. 센터에 오면은 할 일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지. 이렇게 많이 와 있는데, 그죠? 누구라도 상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와라. 일단은 와라. 일단은 와서 하루를 출발할 때 와서 오면 너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 직 스폰서만 스폰서가 아니야. 내 위에 스폰서 우리 노동구 단장님까지 다 스폰서잖아요. 쭉 하면서 누구라도 내가 상담할 수 있으면 어려운 거 상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상담해서 안 되면 또 다른 사람한테 상담해가지고 내가 그 해법을 찾아서 그죠? 거기에 맞게끔 또 조언 받은 대로 내가 행동을 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내가 성장하는 게 나를 성장시키지 않고 내 파트너를 성장한다? 반드시 내가 성장을 해야 된다. 우리는 자 봐요. 성공의 비결은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야. 그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 센터 이렇게 커져 있고 에? 스폰서들을 줄줄이 다 있고 에? 성공 안 할 수가 없는 그건데 내가 잘못돼서 그래. 내가 그걸 안 해서 그래. 나는 그렇게 봐요. 나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 끝없는 자세 얘기하고 시스템 얘기하고 그죠? 함께 하자는 얘기하고 팀워크를 만들어야 된다 얘기하고 끝없는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가 봐. 어쩌려고? 다 어쩌려고? 제가 뭘 특별히 잘해서 성공했나요? 누가 어제 그러대? 아니 뭐 단장님은 뭐 특별히 뭐 잘해서 그래요? 그렇게 해야 돼. 야, 그 친구는 뭐 성격은 좋은 것 같지만 별로 그렇게 크게 안 봐도 되는데 그러니까
내보고 얘기 딱 하는 게 뭐라 그러냐면, 아니 단장님은 특별한 게 있어서 성공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이제 그 회원 가입 하나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좀 했더니 그냥 회원 가입했어.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는 얘기해 보니까 되게 좋더래.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끌어봐야겠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야, 그 신경 쓰지 마. 그냥 회원 하나 달았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얘기가 탁 나오는 거야. 너도 별로 특별한 게 없는데 성공했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해?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건 맞는 얘기잖아, 그죠? 여기 와서 애터미에 맞게끔 내가 변화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니 되더란 얘기. 이해가시죠?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데 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달라진다는 얘기. 그래서 내가 내 마음가짐 또 내 혼자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아니고 우리는 팀에서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한 발 물러설 줄 알고 내가 그 팀에 속해서 그 팀에 어떤 정말 그 마인드 좋은 그죠? 긍정적인 그죠? 이런 자세로 임한다 그러면 나의 성공은 반드시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꼭 월요일 날만 오고 C템 있는 날만 참여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여기서 내가 내 라인을 키워갈 수 있는 이런 사업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부터 해야 돼. 나부터. 나부터 해야 되는데 나 아무도 없으니까 안 해. 나 아무도 없어 안 해 하니까 뭐야? 계속 아무도 없는 거야. 맞죠? 계속 아무도 없는 거야. 저희도 처음 시작할 때 세네 명이서 정말 우리는 오라고 가라고 하지 않았어. 아침에 거기 가면 그 사람이 항상 있어. 항상 있어요. 항상. 한 다섯 명 정도 됐네. 제발 부탁한데 센터 나와라. 센터 와서 스폰서와 상담하고 아침에 커피 한잔하고 뭐 나오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다니까. 한마디도 안 했어 그 얘기를. 그런데 아침에 9시, 9시 반이면 다 와요. 애터미 보잘것없는 그 애터미를 아무것도 볼 거 없었어요. 근데 단 애터미는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 한마디 듣고 그 얘기 누가 했을까? 우리 노정근 단장님이 했어. 아휴, 이 애터미가 되겠어? 고무신 신고 다니는 사람. 진짜 제대로 성공자 하나 없는 그 애터미를 보고 애터미는 이런 회사가 될 거야.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고. 스폰서의 그 한마디에 우리도 뭐야? 제가 그럴 때 뭐 못 살았나요? 제가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 때인데 제가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 때예요. 근데 그 오전에 제가 아침에 몇 시까지 일해요? 새벽 5시까지 일하고 아침 9시 반이면 그 센터에 가 있고. 왜? 새로운 굴 하나 팔라고. 새로운 굴 하나 다시 팔려고. 전 그렇게 했어요. 그 오라고 해가고 갔나? 그렇지 않아요. 자동. 자동이야. 그 사람들은 자동으로 아침에 다 거기 모여. 이렇게 뭐 에어컨 떼고 했을까요? 아니요. 예? 난로 하나 갖다 놓고. 그때 겨울은요, 예? 그, 눈도 되게 많이 왔어. 눈도 되게 많이 왔어. 그 조그만 사무실 하나에 앉아가지고 난로 하나 놓고, 칠판 하나 놓고, 의자는, 사람은 다섯 명인데 의자는 한 60개인가 사놨을 거야. 의자만 잔뜩 채있어. 그런데 우리는 맨날 출근했다니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시스템에
똑같이 같이 참여하고 같이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 애터미에서 다 어떻게 다 먹고 살잖아. 그렇게 하니까 다 먹고 살았다는 얘기야. 특별하게 뭔가 열심히 뭐 어떻게 한 게 아니야. 딱 기본적인 거 그것만 해갔다. 지금 생각해보면 뭘 믿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예? 뭘 믿고 그렇게 했는지. 그때 우리 윤원주 단장님이 마사지 얼마나 많이 한 줄 아세요? 마사지? 진짜 많이 했어요. 마사지 할 사람이야? 마사지 안 해줘도 먹고 사는 거 지장, 아무 지장 없는데 했잖아요. 왜? 미래 보고. 앞으로 이렇게 될 애터미를 보고. 이렇게 해왔다. 과연 여러분들이 한번 뒤로 한번 돌아서 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 뭐든지 팀에 내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빠지면 우리 팀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빠지는 순간 우리 팀 다 죽는다. 그래서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고 주도적인 사업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 됐나요? 그냥 끝내자. 아침 9시부터 통합조회가 계속 길게 이어지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지죠.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 오늘도 보람있고 힘찬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변인성 크라운 마스터님께서 성공. 네. 네, 우리 변인성 크라운 마스터님께서 이렇게 성공 노하우를 아주 짧고 굵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적극적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변인성 크라운 마스터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